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무신사의 금전 지원과 제품 지원이 있었으나 가방 모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자유롭게 기획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애정룩 원마이웨어, 거기에 포인트를 더해줄 게 모자와 가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옷을 입는 것만으로 스타일 뿜뿜 할 수 있지만 봄이 들수록 옷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모자랑 가방에 신경을 써주면 좀 분위기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모드의 가방과 모자 추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오늘은 흰 티셔츠와 새 팬츠를 베이스로 하는 원마일 룩이에요. 아우터나 신발류도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실만한 제품으로 준비했으니까요. 평소 스타일링에 모자와 가방을 끼워주면 어떤 느낌이구나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This is Never That의 심플한 꾸안꾸 룩. 대학교에서 훈훈한 선배가 이렇게 모자를 푹 쓰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학교 나와서 이제 내 앞에 탁 앉으면 네? 이 제품은 아치형 로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클래식한 무드도 연출이 되면서 뭔가 딱딱하지 않은 듯한 볼캡이에요. 컬러도 네이비 컬러라서 어느 룩에나 무난하게 어울릴 법한 컬러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방도 This is Never That인데요. 나일론 백팩은 수납도 좋고 활동성도 좋고 활용도 굉장히 좋은 전투용 가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제품은 밑바닥 끈이 디테일 포인트예요. 초록색 끈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요 정도 디테일은 있어야 나 센스 있어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요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센스있게 검정색 끈으로 교환하셔도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포켓도 많고 깊이도 넉넉해서 뭐 전공책, 뭐 옷 아무거나 다 때려박아도 될 것 같은 백팩입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도 되지만 아직은 날씨가 좀 쌀쌀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오버한 실루엣의 셔츠를 걸쳐주셔도 돼요. 대학교 훈훈한 선배가 이렇게 농구 한바탕 하고 이제 이 셔츠를 막 어깨 탁 하고 백팩에 볼캡 딱 쓰고 그 느낌. 그래서 이 This is Never That 아이템들로 좀 꾸안꾸룩 연출하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미니멀하지만 살짝 힙한 느낌을 줘볼 거예요. 슬로우 에스 제품들로 꾸며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군 중 가장 심플한 볼캡 아닐까 싶습니다. 슬로우 에스드가 자그마하게 자수 디테일로 들어갔고요. 깊이감이 어느 정도 있는 볼캡이라서 얼굴 소멸 가능. 그리고 얼굴형이 좀 기신 분들은 이렇게 깊이감 있는 모자를 추천드리거든요. 제가 그래요. 그래야 내 얼굴 긴 게 조금 가려지거든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제품과는 다르게 이 앞부분이 이제 각이 돼 있는 딱딱한 형태로 돼 있어서 내 두상 좀 안 이뻐서 머리 모양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 더 추천하기는 해요. 그리고 더플백이 요즘 많이 보이기도 하고 끌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슬로우 에스 제품은 백팩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크로스도 돼서 1타 쌍피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공군 협업 콜라보레이션인데요. 판매 수익금 일부가 공군 유가족님들께 기부된다고 하네요. 저희 대신 나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군 마크 때문에 거부감 있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공군 및 각 특수 임무 부대가 콜라보레이션 진행을 해서 로고를 리디자인해서 좀 세련되게 깔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가볍고 깔끔한 데다가 캐주얼 미니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감성 백팩으로 덮을백 진짜 요즘 굉장히 호거든요. 그리고 얘도 밑바닥에 기능성 쿠셔닝이 들어가 있어서 막 핸드폰 집어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미니멀한 룩에는 포인트로 스트릿한 룩에도 어울리는 백팩을 찾고 있다 하신다면 이 백팩 추천드릴게요. 아우터를 쉘파카 같은 거를 얹어주시면 바람막이 같은 거 걸쳐주시면 좀 얼굴 막 착 가리고 막 약간 시크하게 이야 그런 맛. Stalkers. 자, 다음은 감성 한 스푼을 넣어서 아메카지한 느낌을 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팬츠로 유명한 브랜드 그라미치 액세서리 제품도 굉장히 예쁜데요. 그라미치의 캠프캣이 저는 요즘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일론으로 만들어져서 흐물흐물 말랑말랑한 느낌이라서 모자를 쓰셨을 때 머리를 감싸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이비리그 컷 하신 분들이 이 모자를 눌러 써줬을 때 매력이 뿜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라미치의 트윌 토트백을 얹어줄 건데요. 베이지 혹은 카키 올리브 톤이 아메카지 룩에서 많이 보이는 컬러감이기 때문에 베이지 색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로고가 한 면에는 프린팅으로 크게, 다른 면에는 자수로 작게 들어가 있어서 로고가 보이고 싶을 때, 안 보이고 싶을 때 활용도가 좋아요. 그리고 옹졸한 사이즈의 토트백이 아니라 좀 넉넉한 크기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 보는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 거라고 생각해요. 뭐 유기농 풀떼기, 뭐 유정란, 그리고 팥뿌리 막 이런 거 이렇게 팥뿌리가 빼꼼 보면 매력이 엄청 눈에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여기서 난 좀 더 아메카지 한 스푼을 좀 더 업하고 싶다 하시면 아우터를 바람막이 형식으로 가져가 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나일론 바스락 자켓에 체크 무늬 뽀짝하게 해서 아메카지 시티보이 맛 내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매칭을 해주셨다가 낮에 더우면 이 바람막이 벗고 이렇게 팥뿌리와 함께 이렇게 탁 꾸겨넣고 장보기. Stalkers. 봄에 맞게 좀 밝고 뽀짝한 아이템들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타미진스 제품들인데요. 기본템만 있으시다면 이런 타미진스 로고 플레이 제품들도 한두 개 갖고 있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미진스 로고는 굉장히 유행도 안 타고 클래식하지만서도 빈티지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줘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햇은 버킷햇인데요. 토미의 로고와 네이비 버킷햇이 굉장히 잘 어울려져서 준비해봤어요. 근데 버킷햇 중에서 너무 말랑말랑해버리는 것보단 조금 각이 잡혀야 내 두상이 어떻든 버킷햇 모양을 유지해주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가방은 좀 봄에 맞게 밝은 컬러감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제품은 크로스백이지만 이렇게 토트백처럼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토트백처럼 들 때 이 손잡이 부분이 토미 로고 색상이 들어가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봄이 왔고 밝고 경쾌한 만큼 저는 크로스백으로 매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내부 포켓까지 있기 때문에 수납적으로도 좋았어요. 이렇게 뽀짝하게 입으시고 자전거 타고 캠퍼스 가고 막 그런 맛. 아무튼 여기에는 면 가디건 추천드려볼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클래식한 타미와 잘 어울리게 이걸 벗었을 때 어깨에 두르는 연출을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이뻐요. 스토커즈. 자, 다음은 시크한 감성을 좀 넣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시크와 섹시한 느낌은 계절을 타지 않아요. 늘 쓰던 면 볼캡이 지겹다, 난 섹시한 볼캡을 찾는다 하신다면 알파인더스트리의 나일론 볼캡 어떠실까요? 볼캡의 소재가 나일론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은은하게 광이 나면서 뭔가 나한테 시선이 집중될 것 같고 내가 괜스레요, 멋져 보이고 그리고 자수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색감이 똑같이 들어가서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시크한 감성이 모자에 스트링 조임이 있더라고요. 요게 뒤에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것도 뭔가 힙해. 아무래도 블랙 컬러가 손에 많이 가시겠지만 저는 봄이 온 만큼 좀 더 밝은 컬러감인 세이지 컬러를 추천드리기는 할 거예요. 봄 너무 블랙 쓰면 너무 무서워 보이잖아. 밝게. 밝은 관종 룩. 자, 여기에는 MA1도 좋겠지만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스포티한 바람막이 혹은 필드 자켓을 연출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재는 나일론으로 해서 비슷한 느낌. 소재 깔맞춤, 색맞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색깔맞춤만 있는 게 아니라 소재 깔맞춤도 그렇게 저는 좋아합니다. Stalkers. 자, 마지막은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이 빠질 수가 없겠죠? 포인트 아이템으로 난 시선 집중하고 싶어 하시면 MMLG 비니들 추천드릴게요. 뭔가 내가 입은 옷이 흰 티에 추리닝 바지라서 심심하지 않나? 나는 뭔가 좀 켜야 돼 하신다면 요 스트라이프 비니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안 보이실 거예요. 두께감이 좀 있는 비니이기 때문에 어서 구매하셔서 어서 관종미를 뿜뿜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요 제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난 두꺼워서 나 여름에도 쓰고 싶어 하신다면 MMLG의 주황색 서머 비니도 있습니다. 린넨 소재라서 좀 더 시원하게 여름까지 쓰실 수 있는 비니예요. 그래서 만져보셨을 때 폭신폭신 따뜻한 느낌이 아니라 좀 바삭하고 좀 퍼석퍼석한 느낌이라서 내 머리에 땀을 날려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패셔니스타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얼죽아하듯 나는 여름에도 죽어도 비니 하는 거죠. 그래서 모자로만 포인트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만약에 아우터를 걸치셔야 한다면 너무 머리에만 컬러감이 이렇게 대롱대롱 있잖아요? 그럼 막대사탕 같을 것 같기도 해서 좀 컬러감이 있는 아우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 컬러컬러에 인스타그램 찍을 수 있는 인별각.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무신사와 함께하는 액세서리 추천편 진행해봤는데요. 모자 가방으로 원하시는 분위기 연출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벤트 저희가 직접 진행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준비했던 브랜드별 아이템이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뽀짝뽀짝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